유명 인터넷 방송인 BJ 철구가 세금 체납 문제로 휴방 중인 가운데 동료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이 BJ 철구의 도박 문제에 대해 폭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15일 고액 상습 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범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었는데요. 당시 BJ 철구는 종합소득세 등 3억 6천만 원을 체납해 명단에 공개됐습니다. 철구는 2018년 종합소득세 등 7건이 체납된 것으로 알려졌죠. BJ 철구는 명단이 공개되자 아프리카 TV 내 공지를 통해 분할 납부 중이며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밝혀 체납 명단에 올라간 이름이 자신이 맞음을 인정하며 이후 정신과에 다니면서 회복 후 돌아오겠다라며 방송 잠정 중단을 알렸었죠. 그런데 돌연 12월 31일 연말 방송을 하던 신태일이 철구의 도박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야, 세현님이 다 얘기했네. 뭐야? 뭔데? 얘기한 지 꽤 됐어. 네? 그 세금 체납 터지고 나서 세현님 뿐만 아니라 몇몇 BJ들이 철구 형 뭐 도박에서 돈 없다고 얘기하던데? 아, 철구 형한테 이번에 진짜 많이 빌려줬는데. 근데 철구 형은 진짜 그 형은 병이야. 나보다 더 심해 그 형은. 돈도 많이 받는데 왜 그러지? 그리고 작년 수익 얘기해줬는데 와 그것도 어마무시하더라. 돈도 많은 양반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왜 자꾸 하냐니까 취미가 없고 스트레스 받아서 하게 된대. 나한테는 그랬어. 이제 접는다. 형 이제 접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갑자기 카톡 와가지고 내가 한 번도 도박 자금 빌려달라 그러면 날 죽여라 그랬는데 정확히 2시간 있다가 빌려달라 그러더라. 아 그래서 내가 형 죽여달라면서요 그랬더니 아니 형 진짜 이 마지막에 이라더니.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철부 형이 도박하는 게 지금 BJ들이 얘기를 했잖아. 이걸로 인해 후원이 잠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큰손들이 어차피 얘는 돈을 후원해봤자 도박을 하네라고 생각하고 이 작년이나 막 재작년보다 수익이 줄 수도 있잖아. 그치.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여러분. 철구 형은 나보다 더 힘든데 그걸 티내지 않고 방송을 한다. 근데 그게 이거였는데 나도 몇 년 동안 알아도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이 티를 안 내니까 근데 다른 BJ들이 다 얘기하더라. 그거는 이제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이제 좀 이제 빌리거나 했는데 그 뭐냐 안 돼가지고 돈을 못 갚아서 참다가 얘기한 게 아닐까? 아니야. 안 갚지 나. 안 갚지 나. 그럼 더더. 근데 그 형이 존나 푸른 게 방송 키면은 돈을 잃든 뭐 도박으로 돈을 다 쳐날리든 그거 단 한 번 티 안 내고 막 방송하잖아. 난 그게 존나 신기했어. 어떻게 조 형은 저렇게 도박으로 돈 다 쳐있고 스트레스 받는데 방송 켜가지고 티 한 번 안 내지? 존나 프로야 그 형은. 나는 티가 나잖아 그래도. 뭐 표정이 썩는다든가 우울하면 우울한 티가 나는데 그 형은 방송만 키면은 눈빛 돌변해가지고 티를 안 내.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인지 티를 한 번을 안 내. 야 진짜 철구 형 도박만 안 하면 돈 존나 모을 텐데. 애도 모을 텐데 애도. 인성은 좋아 철구 형이. 어찌 보면 도박 자체를 하는 걸로 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을 계속 망치는 거니까.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에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옛날에도 한번 원정 도박하다가 문제되지 않았었나? 도박 중독 폭로했던 외질의 말이 맞았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